자, 이거는 우선 앗다리고요. 밀떡이랑 쌀떡 섞어서 했고, 이거 다 세트예요. 이거는 순대, 그리고 허브 탕수육, 이거는 모듬튀김, 그리고 조수떡볶이에는 튀김이 조금 더 적은데, 여기도, 떡볶이, 순대, 튀김.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어묵도 이렇게 어묵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섞어갖고 어묵은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허브탕수육 소스 이거 부을까요? 아니면 그냥 찍어 먹을까요? 빵면순 양기 감사합니다. 그냥 찍어 먹겠습니다. 여기에 부으면 다른 튀김에까지 퍼질까봐. 잘 먹겠습니다. 1개 감사합니다. 원래 먹을 때는 이거 이게 꼬치로 찍어 먹어야 맛있죠, 그쵸? 우선 앗달 먼저 먹겠습니다. 앗달은 제가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맨날 조수떡볶이만 먹다가 앗달은 밀떡이랑 쌀떡이랑 섞었어요. 알겠습니다. 살짝만 부을게요. 소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섞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앗달은 약간 소스가 달달한 맛이네요. 일단 소스 색깔로 보면은 조수떡볶이가 훨씬 진해요. 훨씬 더 매운가? 조수떡볶이가 약간 더 소스가 진하고 조금 더 훨씬 맵네요. 오, 조수떡볶이 매워. 근데 옛날보다 소스가 약간 좀 달달해진 것 같아요. 둘이 맛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약간 조금 더 짜고 달고, 조스는 고추장 맛이 조금 더 강해요. 조금 더 강하고 더 매콤하고. 순대는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순대. 근데 순대도 차이점이 있나? 떡볶이가 뭐가 더 맛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앗다리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앗다리 약간 그 옛날 떡볶이 맛이 더 나요. 이거는 약간 진하고 약간 텁텁한 맛이 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조수떡볶이를 많이 좋아했는데, 물론 맛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앗다리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순대 어디에 찍어 먹어요? 소금. 아, 여러분들. 순대도 약간 맛이 차이가 나요. 봐봐. 그냥 순수하게 순대를 먹어볼게요. 순수하게 순대만 먹어볼게요.
이런 말 하면 웃기겠지만 순대는 조스 떡볶이. 조스 떡볶이가 훨씬 뭐라고 해야 돼? 고소하다 해야 되나? 안에 당면도 조스 떡볶이가 약간 더 얇은데 이게 좀 더 꽉 찬 느낌이고 이거는 안에 약간 당근이나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조스 떡볶이가 약간 좀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찰 순대 같아요. 자, 이거는 젖스 떡볶이에 수제 어묵이랑 아딸에 그냥 어묵이랑 섞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딸에 허브 탕수육 있더라고요. 탕수육도 팔더라고요. 한 개 감사합니다. 탕수육이 이렇게 쪼만해요. 이렇게 쪼만해요. 쪼만한데 칠리 탕수육도 있고 허브 탕수육도 있는데 저는 허브 탕수육을 했거든요. 이거 기대 안 했는데? 약간 눅눅해질 줄 알았는데 한 개도 안 눅눅하고 이거 소스가 되게 맛있다. 이게 튀김옷이 약간 근데 솔직히 허브는 왜 허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튀김옷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이 소스가 되게 맛있다. 소스가 그냥 중국집에 있는 그 탕수육 소스랑도 비슷하지만 이게 조금 더 새콤해요. 이게 조금 더 새콤하고 달달하고 자, 여러분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조스떡볶이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지민바라기님 1-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조스떡볶이는 제가 일부러 좌우 반전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뒤져보셔도 둘 다 튀김은 시간이 좀 돼도 안 눅눅해지고 바삭바삭해요. 네, 이제 그냥 먹을게요. 네, 저는 순대 내장 되게 좋아합니다. 순대 우묵이 엄청 맛있네요. 내장 엄청 맛있어요. 순대 내장 못 먹는 사람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딸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워낙 맛있고 유명한 떡볶이라서
쿠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가서 다 사온 겁니다, 여러분. 12,000원, 14,000원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쌀떡볶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떡볶이는 조스가 훨씬 매워요, 훨씬. 아따리 14,000원대고, 예, 조스 떡볶이가 12,000원대예요. 예. 매콤하다, 되게. 와, 바삭바삭하고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세토라니까 약간 질싸더라고요. 저는 아딸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아빠 떡볶이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도 3개 감사합니다. 순대는 조스 떡볶이가 조금 더 괜찮아요. 예. 맛은 비슷한 게.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내장은 별로 안 좋아하고 간을 제일 좋아해요, 간을. 더워. 밥 바라바라님 어서 오세요. 앞머리 고데기 했어요. 예. 더듬이? 안녕하세요. 둘다 약간 아쉬운 거는 떡볶이 국물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 튀김도 좀 많이 찍어 먹게. 여기에 이게 새우튀김인데 아따레 튀김은 겉에 다 이렇게 허브가루가 뿌려져 있네. 두 개다. 아, 저소 떡볶이한테 미안한데 앞다리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앞다리 조금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네요. 왜 그렇지? 옛날에는 저소 떡볶이 되게 맛있었는데. 근데 예전에 먹었던 그 조수떡볶이랑 좀 맛이 다른 것 같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수떡볶이도 맛있어요. 조수떡볶이도 맛있어요. 제조으로 마시는 거 이거 어묵이에요, 어묵. 이제 조금 먹는데 치중할게요. 아니요, 스폰 안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온 겁니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앞머리가 지금 어정쩡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네. 아, 어묵 너무 좋아. 어묵탕이 너무 맛있어. 쌀떡볶이는 너무 질겨서 못 삼키겠어. 여러분들, 지금 거친 시청자가 많답니다. 거친 시청자가 많답니다. 이거는 호박튀김. 이런 상냠자들. 저 변비 해결 됐어요. 뭐라고? 와. 홍미랑 팩클럭까지 반가워요. 오뎅은 앗다리랑 조스랑 섞었는데, 와. 시원해. 네, 국물도 같이 섞었어요. 예. 여러분들 트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간 이번에는 소금에. 이거 다 따로 데워서 왔거든요. 지금 엄청 뜨거워요. 와, 김말이 대박 바삭바삭해. 와. 떡볶이 국물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요즘에 채팅창이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채팅창 일부러 안 띄우는 거예요.
저스 떡볶이는 요렇게 메추리알도 토핑으로 주네. 도수가 조금 더 양념이 텁텁해요. 예. 한 개 감사합니다. 저는 밀떡이 좋아요, 밀떡을. 먹고 있는 날 말을 못하겠네. 아따리 되게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따리 더 맛있다. 아 지금 너무 덥네요 여러분. 아 얼굴이 터질 것 같아. 방송한 지 한 달 넘었어요. 네. 몇 킬로 찌셨냐고요? 안 쪘는데요. 네. 아딸은 한 개 더 안 매워요. 도수 떡볶이가 매콤해. 와, 어묵. 근데 팬들과 반갑습니다. 사실 탕수육을 시킬까 말까 걱정했는데 맛있네요. 네, 고양이 두 마리 키워요. 네. 아따는 별로 안 맵고 약간 옛날 떡볶이 맛 그런 맛이에요. 네. 와,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고양이가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한 마리가 일반에서. 아딸 스폰 아니에요. 돼지간입니다. 돼지간.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떠나셨어요? 돼지간이지, 소간입니까?
네, 저 먹방 BJ예요. 그러니까 얼굴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순대관이 당연히 돼지관 아니에요? 저는 먹방 BJ 할 거고요. 역캠 안할 거고요. 야방은 자주 할 거고요. 순대는 조슈 떡볶이가 조금 더 맛있어요. 떡볶이는 앗다리 조금 더 맛있어요. 튀김은 앗다리 맛있어요. 운동은 빌리부트 캠프입니다. 예. 떡볶이는 앗다리 조금 더 맛있고요. 순대는 조스 떡볶이가 좀 맛있고요. 튀김은 앗다리 더 맛있습니다. 떡볶이는 앗다리 좀더 맛있고요. 순대는 조스 떡볶이가 좀더 맛있고요. 튀김은 앗다리 좀더 맛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앗다리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한 2,000원 정도 좀더 비싼데 앗다리 좀더 맛있어요. 앗발.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14,200원인가 그렇고 이거는 12,800원인가 그래요. 예. 근데 개인마다 차이가 다 다르니까 취향이 다 다르니까 제가 먹어본 결론. 시청해 감사합니다. And 앗다리도 조스처럼 전국 체인이에요. 앗다리 먼저 나왔을걸요? 한 가지 더. 어묵은 조스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국제 떡볶이도 맛있어요. 예. 어묵은 조스가 훨씬 종류도 많고 유부주원 이런 것도 맛있고. 아, 엽떡이랑은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엽떡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엽떡이 제일 맛있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밀떡을 더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떡. 쌀떡은 너무 질겨가지고. 스틱 한개 감사합니다. 얼마 치냐면 이거는 14,200원, 이거는 12,800원이에요. 밀떡이 조금 더 싸요.
엽떡 아직 안 드셔봤어요? 자꾸 웹툰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웹툰이 어쨌다는 거예요? 아. 이거 허브 탕수육 진짜 맛있다. 탕수육은 아따리, 아딸거. 혹시 칠리 탕수육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칠리 탕수육 어떤 맛이에요? 그냥 흔한 그런 칠리 맛인가? 그저 그래요? 많이들 드셔보셨구나. 야, 생방송입니다. 아, 칠리 소스를 이렇게 따로 주는 거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앗다리 좀 더 나아요. 예. 네, 다음에는 햄버거 맛 할게요. 저는 요즘에는 탕수육 부먹이 좋더라고요. 튀김이 좀 더 이렇게 눅눅해져가지고 더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부먹이 좀 더 맛있지 않나요? 왜냐면은 요새 중국집의 탕수육들이 너무 바삭바삭해서 입천장이 다 까져. 햄버거 어디 비교해볼까요? 맥도날드 대 롯데리아? 가게마다 한 명씩 다 사올까? 거기를 대표하는 햄버거. 저는 솔직히 맨날 맥도날드 갔거든요. 스틱 한 개 감사합니다.